네, 이번 주말에 이어 6월 6일 현충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등산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집에 가까운 둘레길 등반하다 보면 자연이 주는 상쾌한 매력에 또푹 빠질 텐데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등산객이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 예약제로 등반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인데요. 네, 강북구에서는 이 우이령길을 상시 개방하자는 서명운동이 지난 4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강북구를 담당하는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운영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상시 개방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산 둘레길 내 우이령길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이령길은 소의 귀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 속이 고갯길로 불리는데요.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도 양주시 교현리를 잇는 6.8km 옛길로 현재 북한산 둘레길 21 구간에 속합니다. 국립공원 공단에 따르면 이 길은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 사건 이후에 민간인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9년 7월부터 탐방 예약제로 개방되었어요. 40년간 출입 금지여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이령 계곡과 숲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구간이죠. 맨발 체험이 가능하며 노약자 모두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산 둘레길 21 구간에서 우이령길 코스는 어느 지점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는 통칭 출발과 우이동 출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중에 멋진 경치를 편하게 산책하며 감상할 수가 있는 구간이 우이령길입니다. 우이령길은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코스로 거리는 총 6.8km,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우이령길은 하루 1,000명 탐방이 가능한데요. 송치 입장객 500명, 우이동 입장객 500명씩만 가능하죠. 코스는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에서 우이 탐방 지원센터, 5번 전망대, 유격광장, 석굴암, 원정 회귀예요. 입장 시간은 11월부터 2월 동절기는 3시까지이고, 3월부터 10월 하절기는 4시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우이령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서명운동이 지난 4월 19일부터 이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이령길은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에 유일하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탐방객 수및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탐방객들이 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우이동 가족 캠핑장, 우이동 휴양 콘도미니엄, 북한산 국제 클라이밍 센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우이령길이 상시 개방된다면 보다 많은 탐방객이 방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북구청에서 말합니다. 네, 이 청와대 개방으로 백운산도 54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이 북한산 우이령길도 좀 상시 개방하자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등산객은 물론 이 주민들의 서명도 이어질 텐데 이 서명운동 기준은 무엇이고 또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네, 청와대 경호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북악산 한양도성 등산로 구간을 오랜 기간 통제해 오다가 청와대 개방과 함께 지난 54년간 단절되었던 청와대에서 백악정 구간인 북악산 남측이 완전히 개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전망대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다녀왔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로 운영되는 우이령길도 자유롭게 탐방하기를 바라봅니다. 상시 개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참여 대상은 강북 주민 및 강북구 외의 지역구 주민 누구나이고요. 참여 방법은 온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강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민 참여 누르시고 부정 참여 들어가셔서 온라인 서명하시면 되고요. 또 홍보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요.
강북구청 분당 및 미아동 복합청사나 동주민 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4월 19일부터 3만 명 달성될 때까지 선언한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북구 북한산 내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에 대해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